예,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제 11번 기어 범퍼의 4번 부품인 내적 기어랑 5번 부품인 스포 기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문제가 이제 국가시험에서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그 바로 이제 내적 기어 범퍼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안 한번 열어보면 기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말 그대로 내적 기어. 기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대로 뒤집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체 모델링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편이고요. 저 내적 기어를 못 그려서 시험지 받자마자 거의 반 이상 나와버렸다는 이제 그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적 기어 범퍼를 이제 여러분 정규 강좌 예제로 만들었는데요. 저 내적 기어란 게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려보시면 아예 손을 못 대지 말고 보면 쥐뿔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내적 기어를 단 3분 만에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저 내적 기어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포 기어까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험장 환경과 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제가 저 내적 기어는 스케치를 해서 그리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기어는 저희가 워낙 많이 그렸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그리는 방법은 앞전 강좌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모듈과 이수는 주어집니다. 내적 기어의 모듈은 2, 이수는 30이고요. 스퍼 기어의 모듈은 2, 그 다음 이수는 21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자로 측정해야 될 치수는 하나뿐이 없어요. 바로 이 기어의 폭, 이나믹값만 이런 식으로 자로 측정하면 됩니다. 현재 22mm가 나왔네요. 그래서 딸랑 저 치수만 있으면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트에서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스퍼 기어 생성 기어는 저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IAM으로 엽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계 탭에 가신 다음 여기 보시면 스퍼 기어 모양이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장을 하셔야 돼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적 기어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퍼 기어 구성요소 생성기 윈도우 창이 뜨죠. 이 스퍼 기어 생성기는 여러분 인벤터 자체 내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설계 안내서에서 전체 단위 정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시는 원하는 기어가 있죠. 저희가 저번에 스퍼 기어 그릴 때는 저 원하는 기어비를 이제 저희가 1로 했지만 저 원하는 기업에는 여러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점은 이 옆에 보시는 여러분 내부 있죠? 이 내부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저희가 저번에 스퍼 기어를 그릴 때는 저 내부를 체크하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내적 기어 그릴 때는 저 내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듈 값은 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어 1 밑에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적 기어 이수는 30이기 때문에 톱니수는 30으로 해줍니다. 아래쪽에 이 나비는 기어의 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로 측정한 치수가 22mm였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기어2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저번에 사용을 안 했죠. 하지만 저희가 기어 두 개를 동시에 설계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르신 다음에 메뉴에 구성요소 선택합니다. 톱니수, 저건 스퍼기의 이수입니다. 스퍼기의 이수가 21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개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입력이 안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입력 유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비로 되어 있으면 이 기어비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이 톱니수를 수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톱니수를 변경하실 거면 요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입력 유형에서 톱니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톱니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톱니수를 몇 개? 21개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 이라면 동일하게 당연히 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계산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계산하는데 이 위에 보시는 기어비는 여러분 이 톱니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이 톱니수가 만약에 22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만약 이 톱니수도 32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어비는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중심거리인데요. 저 중심거리를 잘못 입력하면 여러분 스퍼기어가 안 그려집니다. 저 중심거리 값은 어떻게 구하냐, 원래 저희가 앞전에 했던 스퍼기어 같은 경우에는 모듈 곱하기 이수기 때문에 여기다 2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적었죠. 한 개만 그릴 때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릴 거기 때문에 현재 왼쪽 기어 톱니수가 30이고 오른쪽 기어 톱니수가 21이죠 그래서 왼쪽 기어 톱니수에서 오른쪽 기어 톱니수를 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심거리가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산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건 여러분 이 파일을 따로따로 저장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바로 내적 기어랑 스포 기어가 동시에 모델링이 되어버립니다. 학생들이 어려워서 반 이상 나가버렸다는 그 전선의 문제를 저희는 단
번만 이런 식으로 내적기어랑 스포기어를 동시에 모델링을 해버렸죠. 그리고 별도 계산식 없이 문제주의에 주어진 모듈과 이수, 이납 이름만은 이렇게 아주 쉽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꿀팁, 개꿀, 말꿀, 토종꿀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뷰에서 이걸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두 개의 조명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회색 톤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도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우선 여러분 이 내적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기 있죠? 열기에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퍼 기어 2 IAM 또 열릴 겁니다. 저희가 방금 이 기어를 생성했다면 내적기어 IAM이랑 스퍼 기어 요 IAM은 뭐가 다르냐면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퍼 기어 생성기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기어 IAM 한번 IAM 기본 파일을 우선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고 요 파일 안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더 조립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내적기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스퍼기어 IPT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 부품 파일 IPT까지 저희가 들어가야지 이 내적기어를 여러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자 IPT랑 IAM 뭐가 다른지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확장자 IPT는 여러분 이제 부품 파일입니다. 저 부품 한 개 한 개 파일이고요. 이 확장자 IAM은 어셈블리나 이제 부품을 조립할 때 사용한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립한 여러분 이 부품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을 하고 싶죠. 이런 식으로 뭐 구동되게 하려면 확장자를 여러분 IAM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립품 파일에서 이렇게 뭐 구동을 시키거나 구속조건을 주거나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립분해도나 이렇게 조립이 분해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거는 확장자 여러분 IP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에서 당연히 이렇게 고난이도 뭐 기술 같은 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당연히 이런 건 당연히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적기를 저희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를 누르신 다음에 너무 밝죠? 이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개의 조명을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설계 가속기로 사용한 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본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바꿔줬나 했죠? 요 위에 보이시는 여러분 재질 편집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편집창이 뜨면 여러분 기본 재질이 강철이랑 뭐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는 기본 값이 있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왼쪽 모형 틀에서 스퍼기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 값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현재 여기 보시는 반사값이 없어지면서 회색 터널로 나오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3D에 배치했을 때 반사값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보시면 이제 모서리값이 있죠. 요 모서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못다기를 누릅니다. 요 양쪽에 여러분 이제 챔퍼값 모서리값 1mm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 요 기어 안쪽에 모서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못깎기를 누릅니다. 여기는 필렛값이 들어가야 되죠. 0.5mm 줍니다. 양쪽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피처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신 이 못다이가 선택이 안 되죠. 이럴 때 여러분 스퍼기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다이를 선택합니다. 요 두 개만 우선 선택해 주신 다음에 회전촌 옆에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원형표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는 몇 개냐? 30개죠. 개수는 30개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내적기어 양쪽에 못다기 값 1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패턴에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 피처는 여기 보시는 못깎기 0.5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회전축 원통 표면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똑같이 30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부 다 모서리 여러분 이제 필렛 값 0.5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이실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안 돌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못다기 값이랑 못깎기 값을 같이 원형 패턴에서 돌려버리면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나하나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정도 누르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스퍼기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퍼기어가 현재 모델링이 안 됐죠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열기 누릅니다. 그 다음 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조명 두 개의 조명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것도 재질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퍼기어도 마찬가지로 메뉴에 돌출을 누르신 다음에 돌출 방향 이렇게 대칭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의 것을 어떻게 요 메뉴에까지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 양쪽에 챔퍼값 1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요 방법은 저희 앞전에서 스퍼기어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 이 스퍼기어 안쪽 모서리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못깎기 누르시고 이제 요 반지름 값은 0.5였죠 반대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패턴에서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요 피처는 여기 보시면 못깎기 눌러주시고 회전축은 어디? 원점을 선택해 주죠. 원점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Z축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개수는 몇 개? 이수가 21개였죠 21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스퍼기어 이제 끝에 쪽 모델링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퍼기 앞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누르시고요. 자, 문제 넘어서면 이 스퍼기라는 축 지름이 몇 미리냐? 19mm입니다. 그럼 이 19mm에 맞는 키움 지수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단 KS 기업집 21번 평행 키움 지수를 보시면 지름이 19mm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축 지름 19mm
17초가 22에 속합니다. 그러면 키옴의 폭인 B2값은 6mm가 되고요, 키옴 높이인 T2값은 2.8mm가 됩니다. 저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조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중앙 이런 식으로 원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냥 구속쪽변에서 1치구쪽으로 누르신 다음에 요 직사각형 중간이랑 원이랑 이렇게 여러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합니다. 요 원지름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높이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 키옴의 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치수 뽑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름이 얼마였습니까? 19였죠 그 다음에 요 폭이 얼마였습니까? 6mm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전체 높이는 이 축 지름 더하기 이제 2.8이었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해서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돌출 단축키인 1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전체 관통이죠. 전체 관통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용 방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끝에 쪽 모서리 여러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못따기 아이콘 누르시고요, 양쪽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조립용 못따기 1mm를 해주시면 이제 이 스퍼 기어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정도 누르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 가속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내적 기어랑 이 스퍼 기어 두 개를 동시에 아주 빨리 다 완성해버렸죠. 하지만 이 내적 기어를 여러분 또 스케치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스케치로 내적 기어를 그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 기어의 전체 지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자로 측정했을 때 70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기어 1을 뺀 지름도 아셔야 돼요. 6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과 65 이 두 개의 지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밴드에서 원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을 한개 스케치 해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신 간격 띄우기 있죠? 요걸 누르신 다음에 몇 개를 띄우냐? 한 개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띄웁니다. 맨 끝에 원 치수 뽑아주신 다음에 요 치수는 얼마였나? 7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입력할게요. 두 번째 원치수 뽑아주신 다음에 요 지름값은 얼마였냐 여러분? 65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맨 안쪽 지름 치수 이런 식으로 뽑아주신 다음에요, 이 치수는 여러분 이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 곱하기 2.25인 4.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이 거리값이 뽑으신 다음에 요건 이러면 이제 모듈 값이죠.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뽑으시고,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냐? 이건 여러분 제가 스퍼기 할 때 아주 많이 설명을 했죠. 1.5에서 2mm 사이 그 중에서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넣으실 분들은 이제 모듈 값과 똑같이 2를 넣으시면 되겠고, 스퍼기가 이제 모양이 좀 잘 나올 거면 저 같은 경우 이제 1.7 정도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스케치하냐? 여기서 요까지 한번에 이 1.7 있죠 여러분, 요 폭까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드래그를 여러분 요만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이거는 여러분 위에 보이시는 구성선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패턴에서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 요 중간에 선한 개만 선택해 주시고요, 축 옆에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요 중심을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이런 PCD 값이 모듈 곱하기 이수인 60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어디 그려냐면 여기 중간 있죠, 요 중심에서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한 칸, 두 칸, 두 칸씩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디 그러냐. 요 중심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오신 다음에 중심 찍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 칸, 두 칸, 여기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퍼 기어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돌출 프로파일이 잘 먹죠. 근데 이 프로파일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은 요 위에 보신 자라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이렇게 다 막아주셔야지 이 프로파일이 제대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이 최고다. 자,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누르시고요, 요 끝에 여러분 프로파일은 기어 1 우선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내적 기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이제 요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방향은 당연히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어의 폭 이제 이 나비는 여러분들 22mm 입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 기어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 요 끝에 모서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챔퍼를 넣습니다. 선택, 선택한 다음에 1mm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안쪽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이제 목깎이 누릅니다. 이 값은 0.5mm 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 돌출, 못따기, 목깎이 전부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은 여러분 이 원통 표면 선택해 주시고 총 몇 개는 30개였죠 30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스케치로도 아주 쉽게 이 내적기를 저희가 완성했는데요,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게 설계 가속기, 여기 보이시는 게 내적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3D 배치를 하면 이 내적기 형상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현재 이 설계 가속기는 그냥 내적기는 보시면 기어 모양이 이렇게 휘어진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조금 보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설계 가속기로 그린 내적기어는 원래 이 스포기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린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바깥쪽만 이런 식으로 돌출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돌출하실 때라면 새 솔리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하면 이게 솔리드가 두 개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이죠. 하지만 모형 트리에서 여러분 이 솔리드를 숨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기어가 모델링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가속기에서 그린 거는 이런 개념으로 그려진 내적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케치를 해서 그린 내적기는 이런 식으로 원래 기어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D 답안 도면 작사할 때 저 내적기는 정말 도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기라면 2D 배치를 할 때 인밴드에서 작업한 걸 2D 배치해서 들고 오는 것보다 그냥 오토캐드에 해서 라인 한 개 긋고 옵셋으로 그냥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기어는 여러분들이 모델링만 하실 줄 알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오늘의 그래서 예제 11번 기어 범퍼의 4번 부품인 내적기어과 스포기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내적기어는 시험 문제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설계를 안 해보시더라도 이 내적기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